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사는 캐롤의 푸른 꿈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에게서 탄수화물 덩어리라 오해를 받고 있는 감자, 먹으면 살찔 것 같고 다이어트에는 꼭 피해야 할 것 같은 감자는 100g당 탄수화물은 17g 들어있고 80% 정도의 수분 덩어리인 감자입니다. 비타민C와 낮은 칼로리, 그리고 여러 영양소가 균형을 잡아주는 건강식품의 으뜸, 그 감자를 감자떡으로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인스턴팟에 5분의 1컵 정도의 물을 붓고 20분 정도 감자를 익혀보겠습니다. 감자가 잘 익었네요. 감자는 뜨거울 때 으깨야만 됩니다. 차가우면 잘 안 으깨져요. 힘들더라도 뜨거울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자와 감자 전분으로 반죽을 할게요. 만일 감자가 없으신 분은 감자 전분으로만 반죽을 해도 맛있는 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소금을 반 스푼 넣어 주셔야 되고요. 꼭 끓는 물을 사용하셔서 반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떡을 끓여도 떡이 익지 않습니다. 반죽이 뜨겁네요. 주걱을 사용할게요. 찰진 반죽으로 감자 송편 만들어 볼게요. 서리태 콩과 팥은 각각 인스턴팟에 삶아가지고요. 설탕을 3스푼씩 넣습니다. 떡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만들었어요. 물이 끓을 때 떡을 넣어주세요. 만일 찬물로 떡 반죽을 했다면
하루 종일 이렇게 떡을 쪄도요, 떡이 익지 않아요. 15분 정도 떡을 찔 거예요. 떡이 뜨거워서 장갑을 꼭 끼고 하셔야 됩니다. 뜨거울 때 참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떡이 말랑말랑하고 쫄깃하고 꼭 거미배와 같아요. 젤리처럼 안에가 투명하고요. 정말 맛있어요. 남겨놓은 반죽에 풍갓핫을 넣어 감자 반대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자 반대기는 고향의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추억의 감자떡입니다. 그냥 꼭꼭 뭉쳐주면 됩니다. 재미있죠? 강원도 사투리 감자 반대기 떡. 감자 반대기 떡 한번 쪄볼게요. 잘 익었네요. 이 반대기에 자태를 좀 봐주세요.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얼굴 모양은 좀 못생겼지만요. 참기름을 조금 발라주면 됩니다. 맛있어요? 장모님이 해주신 맛 그대로네. 참기름에 소금을 섞어서 떡을 찍어서 먹으면 짭조름한 게 별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돼지의 사과라고 불리는 감자. 앞으로 감자를 더 많이 사랑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